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때 많은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촛불 집회 사건을 보수적 성향의 재판부에 몰아주고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독촉하는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내는 등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판사들까지도 대법관에 오른 그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자진 사퇴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6년을 버틴 끝에 올해 초 대법관 임기를 마쳤습니다.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지금 뭐 그런 비판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가만히 있으면 이게 다 지나가고 아무 문제도 없게 된다라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된 거죠. 신영철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당국대 법대 석좌 교수에 임용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런 분이 과연 법대에 와서 저희한테 어떤 것을 가르칠 수 있는지, 정의로움을 가르칠 수 있는지, 공정함을 가르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반대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수 임용을 반대하는 글이 학내 곳곳에 나붙었고 학생들의 집회도 잇따랐습니다. 급기야 총장실 점거 농성까지 빚어졌습니다. 신영철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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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가 악화되던 4월 하순, 그가 석좌 교수직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4월 초에 사퇴 의사를 학교 측에 밝혔다는 것입니다. 학사 운영에 지장이 되지 않게 처분을 맡겼다면서 학내 문제라서 자신이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 지는 두 달이 다 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정작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교 측의 상황을 확인해보니 사퇴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사퇴를 제출하지는 않은 걸로. 그러면 이제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건 아직도 석좌 교수로 계시는 걸로. 여기 아마 강의 같은 것들은 배정 안 하고 학내에 무슨 출근도 안 하시는 그렇게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수로서 전혀 활동하지 않고 있지만 급여는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까지는 지급된 걸로. 이달이라고 하면 5월까지? 네, 네, 네. 그러면 3, 4, 5, 3개월씩. 그렇죠, 그렇죠. 네. 학교 측은 일방적으로 임용 취소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초빙했던 취지가 있는데 이어서 뭐 승인 취소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 본인이 적당한 때 사의를 표명하면 그때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나 학생들은 신영철 전 대법관이 6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버티기와 시간 끌기로 넘어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합니다. 지금 언론에는 사퇴한다고 해놓고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사퇴하지 않음으로써 1년의 기간을 좀 더 채우려는 속셈이 아닌가. 수많은 사퇴 요구에도 6년간 버티기로 일관해 끝끝내 물러나지 않았던 신영철 전 대법관. 그의 버티기가 이제는 장소를 옮겨 대학의 석좌 교수직을 걸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승호입니다.